모습 3번까지 순번 있죠. 그 보고서에 그 순번하고 이름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확인하고 표를 받으면 너희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기표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기표를 해서 여기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장로 목사님들, 목사님들은 이쪽에 해주시고 장로님들은 이쪽에 나오셔서 장로 명단 확인하시고 표 받으셔서 기표하신 다음에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순번이 몇 번인지 알아가고 오시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장로님들은 보고서에 나온 대로 뭡니까? 한영시찰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투표용지를 분명히 장로님들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목사님들은 이쪽으로 오시는데 저쪽에 어디 광주시찰부터 이쪽에는 광주시찰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도록 나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는 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장로님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광주시찰, 고덕시찰, 경동시찰, 하남시찰, 동광시찰, 경남시찰 이런 순으로 해주시고 장로님들은 보고서에 나온 보고서 나온 순서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하실 때 좀 지그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기표하실 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